영재. 돼지예요. 아유, 그런데 나는 애기가 애들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아들이에요. 딸들이 하나도 없이 전부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아유, 첫째 아들이 누군지 한번 볼래요? 첫째 아들은 일꾼이에요. 아가씨 한번 일꾼이를 불러보자. 아가씨 일꾼아. 부르셨어요? 아유, 일꾼아 뭐하고 있었어? 아유, 만화영화 보고 있었어요? 만화영화 너무 많이 보면 눈 나빠져. 그래도 재밌어요? 뭐 보고 있었어? 안녕자두기야 보고 있었어요? 아유,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눈 나빠져. 그래도 보고 싶은데. 아유, 그리고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아유, 무슨 게임이야? 재밌어요? 아유, 오늘 엄마가 아유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마당 좀 쓸어. 예? 아이 참, 나가서 만화영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알았어요. 자, 엄마 시장 갔다 오는 동안에 여기 다 쓸어야 돼. 알았어요. 아이 참, 엄마는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아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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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힘들어. 아이, 나 이런 거 안 해. 나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만화영화 볼 거야. 안 돼. 아이 싫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갈 거야. 안 돼. 아유, 일꾼이는 일을 그만 두 1분도 안 하고 그만뒀네요. 아유, 이번엔 그런데 예. 아유, 우리 일꾼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갔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꾼이를 불러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일꾼아 시작. 일꾼아. 어머니 부르셨어. 일꾼이에요. 일꾼아. 네. 아유, 뭐 하고 있었어? 나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 난 장난감이 좋아요. 아유, 장난감 가지고 맨날 놀기만 하면은 안 돼. 공부도 하고 색칠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에, 근데 난 장난감이 좋아요. 엄마 장난감 사줘요. 어제도 사줬잖아. 또 사줘요. 나 정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요. 아유, 돈이 없어요. 엄마 돈 많이 벌어요. 에? 아유, 너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버냐? 그러면 밥도 사야 먹어야지, 쌀도 사야지, 옷도 사야지, 그리고 월세도 내고 그래야 돼. 월세가 뭐예요? 아유 참, 너는 열심히 공부나 잘해.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 마당 좀 쓸어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냐. 네가 좀 쓸어주면 안 되겠니? 쓸어드릴게요. 자, 야, 빗자루 여기 있어. 내가 그러면은 잠깐 시장에 갔다 온 동안에 마당 다 쓸어야 돼. 알았어요. 내가 다 쓸 거예요. 자, 안녕. 예, 다녀오세요. 으쌰, 으쌰, 으쌰. 아유, 이 넓은 마당을 언제 다 쓸어. 아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아유, 필요 없죠. 나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아유, 이 꼬리도 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 꼬리가 또 들어가 버렸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쓸지도 못했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삼꼬리를 불러야 되겠어요. 다 같이 삼꼬리야. 어머니 부르셨어요? 아유, 우리 삼꾸리로구나. 네.
뭐 하고 있었어? 색칠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아유, 우리 삼꼬리는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왜 부딪혔어요? 내가 여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어. 엄마 손목 아프면 안 돼요. 아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걱정 말아요, 어머니. 가면서 여기 빗자루 있다. 내가 이걸로 여기 다 청소 다 할게요. 그래. 아유, 우리 똑똑한 우리 삼촌이. 아유, 엄마 그럼 시장 갔다 올게. 예, 예, 예. 자, 으쌰. 네, 삼촌이는 열심히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아이고, 두 시간 동안이나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이제 다 했다. 이제 다 했다. 이제 들어가서 또 공부해야지. 여러분, 누가 제일 착했어요? 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게 일꾼이, 이꾼이, 삼꾼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어디요? 아유, 이제 우리 일꾼이, 이꾼이, 삼꾼이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유, 이제 집을 하나씩 장만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돈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 돈이면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어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우와, 돈이 아주 많아요. 이걸로다가 집을 잘 지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유, 늑대가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잘 지어야 돼요. 일꾼아!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어머니 나 돈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 오늘은 내가 돈을 주려고 그래요. 왜요? 그걸로다가 게임하려고. 나 게임 사야 돼요, 게임. 아유, 이걸로 게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요. 이걸로 집을 지어야 돼. 에? 집이요?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돼. 어떻게요? 벽돌을 사다가 튼튼하게 짓는 거야. 알았어요. 빨리 주세요. 자, 벽돌을 사다가 튼튼하게 지어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럼 엄마 갈 테니까 열심히 집을 잘 지어. 예, 알았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둘째, 우리 이꾼이를 불렀어요. 아이고, 이꾸리한테도 돈을 줘야지. 이꾸라! 이꾸라! 아, 이꾸리가 또 잠자고 있나봐. 이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꾸리예요. 이꾸라! 너 이제부터 집을 지어야 돼. 예? 집이요? 집을 지어야 결혼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집을 지어. 와, 돈이다, 돈이다. 그 대신에 집을 튼튼하게 짓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집을 튼튼하게, 튼튼하게, 튼튼하게. 자, 받아. 튼튼하게 지을 거예요, 튼튼하게. 예. 가만 있어. 우리 삼꾼이도 돈을 줘야지. 아유, 나. 엄마 돈이 많아요? 아유, 삼꾸라! 삼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삼꾸라, 엄마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왜요?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 나 집을 잘 지어요. 집을 튼튼하게. 튼튼하게. 벽돌로, 벽돌로. 예쁘게,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지? 예, 잘 지을 수 있어요, 어머니. 자, 받아. 고맙습니다. 이걸로다가 집을 튼튼하게 잘 지을 거예요. 아유, 이제 됐다. 아유, 엄마는 제주도 여행이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유, 제주도에 가서 여행하고 올 동안에 우리
일꾼이 이꾼이 석꾼이가 집을 잘 지을 거야. 아니요. 자, 가자. 네, 그런데 과연 일꾼이 이꾼이 삼꾼이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일꾼이는 날마다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돈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동안에 열심히 게임하고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그리고 놀러 다녔죠. 너무너무 놀러 다니다 보니까 돈이 요거밖에 안 남았어. 아유, 근데 이거 어떡하지? 와, 좋은 수가 있다. 지푸라기를 짓는 거야, 지푸라기로. 자, 지푸라기를 지어보자. 네, 그리하여 집을 지푸라기로 지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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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어느새 집을 다 지었네요. 지푸라기로 지으면 어때? 응, 여기서 잠이나 자자. 아유, 가만히 있어. 그냥 자. 집이 좀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흔들거려. 괜찮아. 자. 바로 이때였어요. 누가 여기다 집을 지었네? 야! 이거 호가받고 지은 거야? 늑대다! 예! 너 나와봐! 싫어! 나 안 나갈 거야! 에? 예! 너 집에서 안 나올 거야?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아! 안 되겠다! 이 집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에이! 이 집을 어떻게 무너뜨려? 얇아! 내가 바람을 불면 무너질 거야! 자! 시작! 살려줘! 아이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입으로다가 바람을 훅 불었더니 그냥 무너져버리네. 아, 재밌다. 네. 우리 이 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꾸리도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엄마가 준 돈으로 장난감을 너무 많이 샀어.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아, 좋은 수가 있다. 나무로다가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 나무로 집을 짓자. 예, 그리하여 우리 이 꾸리는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무리 집을 열니까, 아이고, 하루 만에 다 지었네. 됐다. 여기서 이제 잠이나 자자. 바로 그때였어요. 또 누가 집을 지었네? 저 돼지가 집을 지었잖아. 야, 돼지야! 왜? 나봐! 싫어! 안 나올 거야! 야, 그럼 내가 이 집을 무너뜨려버릴 거야! 어떻게 무너뜨려! 내가 바람을 후! 하고 부르면 무너질 거야! 아이, 절대로 안 무너져! 자, 야, 시작! 집이 무너져 버렸네. 도망가자. 야, 저렇게 집을 지어가지고서 무슨 집이야? 예, 그런데 우리 삼코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코리는 네, 나는 엄마가 준 돈으로 집을 잘 지을 거야. 그 집으로다가 벽돌을 샀어. 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로다가 집을 잘 짓는 거야. 벽돌로 집을 잘 지어. 이렇게 해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잘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이 됐는지 한번 보겠어요. 네, 바로 이런 튼튼한 집이 되었어요. 박수! 아, 벽돌로 집을 만드니까 튼튼하다. 그리고 이쁘다. 아, 여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아유, 아. 바로 이때였어요. 예, 망신 아픈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자, 우리 늑대는 또 심술을 부리려고 왔어요. 아, 누가 또 집을 지었네? 아?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내 땅은 아니지만. 야, 돼지야! 어? 왜? 야, 나와봐! 안 돼, 안 나갈 거야. 야, 빨리 안 나와? 싫어. 그렇다면 내가 집을 무너뜨릴 거야. 무너뜨려봐. 헤헤헤, 바람을 불자. 엎구떡도 안 하네. 에, 이 집은 벽돌로 지었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시 한 번. 되겠다.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에이, 몽둥이로다가 무너뜨려버리니까. 옳지. 에이, 몽둥이야. 야, 몽둥이로 무너뜨리자.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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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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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만 드네. 아유, 힘만 들어. 에이, 안 무너지네. 아유, 아유, 이게 머리로 박을 거야. 에이, 에이, 에이.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아프네. 안 되겠다. 남의 집을 저렇게 무너뜨리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러면은 경찰 아저씨 부르자. 우리 다 같이 경찰 아저씨 시작. 경찰 아저씨. 자, 우리 경찰 아저씨, 어, 어서 오세요, 경찰 아저씨. 뭐? 경찰 아저씨? 헤헤, 경찰 아저씨가 왜 나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남의 집을 무너뜨리는 게 무슨 죄가 된다고 경찰 아저씨를 불러? 경찰 아저씨가 와도, 예, 나를 잡을 수는 없을 거야. 어? 진짜 경찰 아저씨다. 누가? 남의 집을 무너뜨렸나요? 늑대! 늑대! 저 늑대가 남의 집을 무너뜨렸어요? 네! 그렇다면 용서할 수가 없지. 야! 늑대! 왜, 왜요? 너 남의 집을 무너뜨렸지? 예! 왜 무너뜨렸어? 심심해서요. 어? 심심해서? 너 안 되겠다. 자! 경찰서로 가자! 어,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자! 아! 네, 예, 나쁜 늑대 경찰서에 갔어요. 골받으러 갔어요. 우리 여러분들, 엄마 말을 잘 들었던 우리 삼뿌리는 집을 잘 지어서 안전했어요.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죠? 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어린이는 다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어린이 되도록 해요. 박수!